더 많은 고민, 더 많은 노력, 더 나은 결과를 꿈꾸는 양팀이 만났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2라운드 보은 상무와 화천 K스포의 경기를 권희연해설 위원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보은 상무의 오늘 경기 라인업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자, 골키퍼의 하지 골키퍼, 백3의 권한을 송다희, 서인경, 중원의 한아름, 심효정, 박예나, 박현아, 최전방의 선수들은 최다경, 양서영, 이정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권한을 선수 자, 이에마스로 원정팀 화천 K스포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정보람 골키퍼, 백3의 맹다희, 황보람, 고유진, 중원의 정지연, 위재은, 나츠, 이소희, 최수진, 최전방에는 이수빈과 최진아가 나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의 그 이수빈 선수의 또 자신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찬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화천 K스포, 오른쪽에 보은 상무 위치합니다. 고요. 자, 경기를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수빈. 자, 공간이 많은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대로 크로스 높게 옵니다. 네. 동쪽 볼을 잡아냈던 하지 골키퍼. 네,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화천 K스포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네. 사이드를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보내주고 공을 받아주고 그리고 지금 손 드신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수빈 선수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진아 선수의 회심의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아쉬움을 굉장히 크게 표해봤던 최진아. 네, 일단은 지금 화천 K스포가 연속 내주는 패스가 조금은 좋지 않았고요. 심효정의 뒷공간 많은 지역으로 최다경에게 박스 근처까지 들어왔습니다. 스텝오버 최다경. 조금은 힘이 빠졌군요. 네, 일단 움직임은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 이것이 이 최다경 선수의 장점이고 이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약간 스텝이 꼬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심효정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네. 아주 기가 막혔어요. 맞습니다. 자, 개인기까지 한번 써봤는데 마지막에 힘이 조금 빠지고 말았던 최다경. 잡아놓고 위재은 속도를 올립니다. 왼쪽에 이수빈. 이수빈 네. 골포스트. 지금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네. 네, 정말 발만 대면 들어가는. 그리고 수비수 역시도 이런 거 건드리는 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자책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완벽한 궤적의 크로스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는데 골포스트에 맞고 아웃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수빈의 너무나 날카로웠 고유진. 자, 정보랑 골키퍼까지 지금 위험한데요. 뺏어냈습니다. 네, 자, 과연 블랙 골문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자, 여전히 보은 상무 공격 이어갑니다. 오른발 마지막에는 높게 떴습니다. 정보란 골키퍼의 빌드업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이런 전방 압박에서 또 비롯된 것이잖아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슈팅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아쉽게도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이 패스나 그런 킥들이 나아갈 텐데 네. 지금은 드리블 네. 박스 안. 네, 좋아요. 그리고 이 드립을 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자, 중앙을 바라봤던 전체 패스는 약간 흘러갔는데 수비 지역에서의 집중력이 좋은데요? 좋은 아쉽게요, 이 수비!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 한 네. 차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장면에서 슈팅을 하기 전에 이 턴 동작이 또 기가 막혔거든요. 네. 지금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송다희 선수를 완전히 제쳤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려는 것처럼 하는 그 모션 한 번에 수비수 잡아놓고 중앙에서 왼쪽 연결 권한을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요. 그대로 왼발 네. 크로스. 자, 수비 헤더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네, 과연!
박상무 홈에서 먼저 선제골 기록합니다. 네, 정말 권한을 선수의 크로스도 일품이었고요. 네. 이 공 흘러나온 것을 그대로 나아가면서 슈팅을 했던 것이 힘이 제대로 실리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우선 박인하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고 하지만 그 직전에 선수들의 충돌과 함께 양서영과 그리고 황보람 선수가 현재 통증을 좀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네. 양서영 선수는 조금씩 일어서면서 득점을 해준 박예나 선수에게 포옹을 해줬습니다. 아 정말 아 지금 우선 골 전개 과정이었는데 지금 네. 여기서 황보람 선수가 안면에 좀 충격이 크게 있었어요. 네. 사실 선수들의 저런 장면에서 이제 뭐 황보람 선수 역시나 좀 안면 쪽에 안화골절이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 득점 인정이 안 됐군요. 네, 지금은 이 황보람 선수가 헤더라는 과정에서 네. 이 부딪혔던 이 장면에 대한 공격자 파울을 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정수 심이 임희영 감독에게 현재 판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권한일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지금 여기서 양서영 네, 선수의 네, 반칙을 네. 선언한 거죠. 네. 볼이 왔고 이소희 오른쪽 연결 최수진 잡아놓고 네, 크로스 넣기 옵니다. 반칙. 자 지금 최진아 선수가 빠르게 쇄도를 했었는데 하지의 골키퍼가 방향을 바꿔줬던 좋은 펀칭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잡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빠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상대가 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골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자,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사무와 화천케이스4의 2라운드 전반전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이 없었던 것이 정말 자, 시간 확인하면서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보은성무, 오른쪽 화천케이스4 위치합니다. 위지은 중앙 쪽 연결 이수빈 그리고 네,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에서 반대편 부심의 깃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패스 센스가 굉장했습니다. 네. 와 정말 순식간에 또 들어갔던 최수진 선수. 네, 이런 것이 네. 이 선수들 간의 그런 정말 눈빛만 봐도 안다. 혹은 이제 움직여 들어가는 그 장면만. 뭐 공중볼 장악력도 상당히 좋고요. 네. 위즌. 뒤쪽 짧게 곧바로 원터치 이수빈이 좋아요. 다시 내줬습니다. 나츠. 왼쪽 벗어납니다. 지금은 일단 패스를 주고 다시 받는 동작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네. 너무나 물 흐르듯 흘러갔던 원투패스 이후에 나치의 오른발 슈팅. 네. 자, 또 한 번의 타이탄 몸싸움 그리고 최진아 빠르게 오른발 연결 위재은 달려가면서 네. 왼발 하지 골키퍼 잡아냅니다. 네, 하지의 골키퍼 이 공중볼에서의 실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도 위재은 선수가 왼발로 골문 쪽으로 가까이 한번 높게 클리어 측면에서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최정민 직접 들어가면서 최정민 크로스 네, 낮게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아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네, 교체 투입된 두 명의 선수의 활약 상당히 쏠쏠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이드에서 이런 저돌적인 면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 최종민 선수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 뭔가 짧고 빠르게 정말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정민의 패스
키커는 이정은. 이정은 높게 옵니다. 네! 네! 골! 기습적인 헤더! 화철이 앞서갑니다. 아, 일단 크로스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웠고, 네. 아, 이것을 그대로 머리에 맞춰냈어요. 아, 지금 낯이었나요? 지금까지 워낙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던 하지 골키퍼가 이 코너킥에서 한 차례 무너집니다. 네, 지금 일단 이 나치 선수의 그런 낙하지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번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번 킥은 그렇게 막 높거나 뭐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거든요. 낮고 빠르게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고, 아, 나치 선수 정말 정확하게 머리에 맞춰 내면서 정은 보은 상무의 스로인이 선언된 것 같은데요. 아, 이 장면에서 나츠의 헤더가 맞았군요. 네. 그리고 하지 골키퍼도 네.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손에 맞춰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그 이 헤더 자체가 너무 빠르고 견고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실점을 했던 하지 골키퍼였습니다. 네. 허머의 전방 쪽 달려가면서 네, 좋은데요. 뒤쪽 컵백. 네, 과연 이정은. 이정은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선택이 좋았어요. 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는 두 명의 수비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이 지금 확인 한번 하고 딱 정확하게 이제 내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정은 선수는 들어가 네, 그런 상황에서 약간은 이 조금 둔탁해 보이는 듯한 그런 드리블 그리고 패스 그리고 공이 뭐 가다 말고 막 이런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요. 네, 심효정! 와우, 정말 엄청난 슈팅. 직접적으로 정보란 골키퍼가 있는 골문을 노려봤던 보은상매 심효정 선수였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하고 네 강하게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자, 휘슬 소리와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은상무와 화천케이스포의 현대제철 2022 WK리그 2라운드 경기는 나치의 결승골로 화천케이스포가 승점 석점을 가져갔습니다.